What do you see? 2월에 구매함? 벌써 3월이잖아. 벌써 3월이네. 와, 벌써 1분기가 지났구나. 2월에 구매를 했던, 그리고 3월 초까지 이렇게 구매를 한 봄에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쇼핑 리스트, 구매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켓부터 해가지고 바지, 그리고 요새 너무 잘 입고 있는 요 조거 팬츠랑 그리고 모자까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이거는 그 발란사라는 브랜드랑 이지고였나? 네, 이지고라는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나온 콜라보 제품이에요. 발란사는 부산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되게 그런 일본 느낌 나는 뭐라 하죠? 되게 매니아틱한 그런 굿즈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컬러라 가지고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만 걸고 다녀도 너무 예쁜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챙이 엄청 길고 이 핏이 엄청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퍽 이렇게 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이 이렇게 좀 많이 꺾여 있어요.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머리가 조금 둘레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한 59호 정도의 전투모를 썼는데 그래도 이게 딱 맞기 때문에 머리 크신 분들도 너무너무 나한테 맞는 모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여름이나 봄에 흰티랑 청바지랑 가볍게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구매를 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너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포켓몬도 아니 포켓몬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포켓몬 아르세우스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재밌잖아. 우리의 그 나 동심이거든요. 나 옛날에 게임보이 칼라 막 게임보이 어드밴스 이런 걸로 포켓몬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닌텐도 스위치 OLED 버전이거든요. 이거 구매를 했다.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 닌텐도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저랑 같이 하시고 싶을 분들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포켓몬까지 보여줬고 제대로 옷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팬츠거든요. 요거 제가 갖고 있는 조거나 스웨팬츠류 이런 제품들 중에서 정말로 단언컨대 가장 두툼하고 퀄리티 좋고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아요. 러드라는 브랜드의 조거 팬츠고 사실 러드가 이제 오프라인 편집샵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자체로 출시한 제품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다 보니까 품절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서 재입고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통이 넓고 기장이 좀 긴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되게 여유 있는 이런 풍성한 핏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래쪽만 조거를 조여주고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절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이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예쁜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계속 입었고 촬영할 때나 돌아다닐 때나 거의 교복 바지처럼 입고 있는데 아직도 무릎 늘어남도 정말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네, 요거를 또 큰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조거 팬츠류는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 여유 있는 게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도 있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게 바로 이 두 개거든요. 이 자켓과 바지까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SS에 제가 기대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계속 입고 나왔던 헤리티지 플러스의 알프레드라는 라인업. 아무래도 워크웨어나 레이싱 자켓 같은 그런 걸 많이 내다 보니까 기대를 했었고 두 번째가 앤더슨 벨이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국내에서 시작된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앤더슨 벨의 자켓이랑 굉장히 특이한 디테일의 앤더슨 벨 팬츠예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일단 자켓 먼저 보여드릴게요.
탁 감기네. 이 옷이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일단 금액은 한 25만원 정도인데, 에드워드 시멜의 브랜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새 나오는 브랜드들은 뭔가 쿠폰이 하나도 안 맥혀요. 근데 에드워드 시멜은 29cm나 무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해도 쿠폰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 금액이 좀 저렴하다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 요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목에는 요렇게 그 싱글로 되어 있는 요 카라 디테일이 있어요. 요거 진짜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저번에 그런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나는 목라인이 예쁘지 않아서 이런 싱글 카라 못 입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쫙 붙는 요 싱글 자켓이 아니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충분히 유넥처럼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옆쪽이 이렇게 보이죠? 되게 예술 작품 같은 패치워크가 막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라지를 입고 있는 건데 크롭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입었을 때도 크롭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트렌디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또 장점은 투웨이 지퍼예요. 여기 보시면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오픈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자켓을 고를 때 아무래도 살짝 밑에를 열고 있는 게 덜 답답해 보여서 항상 투웨이를 선호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는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보여드릴 테니까 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래요? 흰 티랑 이렇게 빼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봄에 진짜 그냥 가볍게 입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핏이 너무 예쁘다. 뒤에 요거까지. 아 맞아, 이게 그건 있어요. 앤더슨벨 그 백로고야 지금. 백판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별로인데. 바지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진인데,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가죽 스티치가 좀 특이하게 있죠? 원래 이런 거 백포켓에 있는데 뒤쪽에는 없고 앞에만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인이 이중으로 레이어드로 덧대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뒤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라인이 쭉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요새 웨스턴에 너무 꽂혔는데 이거를 옆에서 딱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여기 딱 보이죠? 이거 요 라인 옆에 이렇게 라인이 쫙 들어가서 있잖아요. 얘는 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흡사 그 Y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되게 특이하고 정말 도전적인 그런 바지를 보는 것만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구매한 바지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네, 그런 느낌의 바지예요. 그래서 상체랑 같이 보시면 아우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크롭한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레이서 자켓. 이 옆에 라인이 정말 특이하고 너무너무 예쁜. 네, 제가 진짜 요새 웨스턴이라는 라인에 너무너무 꽂혔는데,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여기에 모자까지. 이렇게 모자까지 써주면 영락없는 초등학생이네. 여기에 그러면 이것까지 들어주면 이런 진짜 잼민이잖아. 네, 이러면 너무 그거네요. 어쨌든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봄 여름, 벌써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즐거운 게임 생활도 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러면 저는 게임하러 갑니다.